머리둘레 61cm 핵대두. 와 너무 큰데.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 1위. 서타. 서타가 뭐니 서타가. 죄송합니다. 브랜드뮤직 최연소 이사. 1번만 나왔다 하면 차트 줄 세우기 하는 차트 여신. 오, 여신이다. 여신 강림.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자, 지난주에 한 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예, 이장준 군이 골드차트에 왔는데 텐션이 텐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한 해 자리가 네. 있었는지도 의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안 그래도 컬투쇼 인별그램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장준 씨 잘했다 그러길래 열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너무 잘하더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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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한혜 씨가 거기 댓글까지 남겼어요. 예. 예.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한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서페셜 게스트 서페셜 서타 서페셜 서타 개서터 후리스처럼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포근한 겨울 감성으로 돌아온 자 차트 여신 차트를 올킬하는 여신 강림 헤이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맞습니다. 야, 잘 있었어요? 잘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셨나요? 나는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 네. 어디 가지 않고 너만 기다렸어. 너무 멋있어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아, 1년 만에. 1년 조금 더 지났죠.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6월 30일 날 작년 6월 30일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때 없었던 일로 그 정규 2집 나와 가지고 여기서 홍보 엄청 하고 갔었는데 그렇죠. 또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또 인사하러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전에 그 타블로랑 에픽하이가 왔었을 때 네. 본인의 노래는 홍보를 못 하고 헤이즈 나오는 노래만 계속 제 노래만 계속 나와서 계속 나와서 듣고 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헤이즈가 같이 있는 줄 알았어 그때. 제가 콜투쇼 올 때 그 룰렛 운이 계속 좋았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갔었습니다. 예예. 예. 한혜 씨랑 20살 때보다 알던 사이에 둘이? 오빠는 20살, 저는 고3. 서로의 존재를 안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저랑 엄청 친했던 고등학교 선배 오빠야랑 이 한혜 오빠야랑 대학교 동기였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재를 알게 되고 음악하는 동생이 있다 그래서 아~ 근데 약간 음악하는 동생이었는데 저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면 1대1로 만났었거든요. 아, 뭐야 그 오빠야 그 첫 만남까지 얘기해. 아니 뭐야 그럼 미팅인데? 미팅은 아니었는데 네. 약간 뭐 갑자기. 좀 뭐랄까 그래도 이렇게 주선자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친한 음악하는 동생이라고 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0살 때 제가 그게 소개팅이죠. 그런가? 아니 근데 또 소개팅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부산 경성대 앞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둘이 만나라 그런다고 만난 걸 보면 뭔가 서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없었습니다. 아 제가 많이 급했나 봐요. 정확했어요. 네. 20살에 한 해는 많이 급했나 봐요. 그때는 아직 저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기 전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쓰는 걸 저도 좋아하는 곡 쓰는 걸 좋아하는 네, 오빠가 하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었어요. 그때 한혜 씨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야!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아 그때는 뭐가 그렇게 별로였는지 한혜 오빠 진짜 그때 대학교 때 엄청 인기 많았고 진짜? 이미 막 활동 이제 막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뭔가 이미 기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어떤 이쁜 언니와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지. 아니 그걸 떠나서 만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지내게 된 다음에 저는 이제 데뷔를 하고 막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시죠 그 팬텀이라는 그룹. 예 아이돌 그룹. 얼굴 뚫어지겠다. 네, 뭐 하이브리드 힙합 3인조 유닛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실 데뷔 전이니까 제가 한 번씩 만나면은 막 음악적인 조언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물어봤었어요. 아니 그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혜지 씨가 이미 이쁜 언니와 아니 네. 뭔가 이쁜 언니와 만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 네. 아야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대화가 전혀 오간 적도 없고 그때 우리 뭐 닭발이었나? 닭발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데 쭉쭉 이렇게 닭발을 그냥 하고 그 뼈 없는 닭발을 먹고 그 손으로 만드는 그 주먹밥 있나요? 그죠. 그 열심히 주먹밥도 좀 만들어주고 말했던 기억이.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주먹밥.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주먹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서울에서는 그린라이트로 보거든요. 네. 그때 부산이요. 네. 아, 부산은 안 그런가? 서울은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아, 나 썸 타고 싶다 이런 느낌. 근데 뭐 헤이즈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뭐. 아,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아, 아니야. 아니, 이 오빠 그거. 아, 방송인이 다 됐구나. MSG 좀 칠 줄 아는구나. 아니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했었다. 뭐 그 정도였고. 근데 다른 분이 봤을 때 분명히 누군가 옆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때 한혜 씨가 굉장히 잘생겼었다. 아, 인기 진짜 많았어요. 인기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를 지금의 한혜와 그때 한혜는 어때요? 그때 한혜가 더 훨씬 물론 어렸던 한혜.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말도 없고 더 이렇게 쑥스러움도 많을 것 같은 게 방송하는 게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어 진짜 그 정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MSG도 좀 치고 와. 멋있어요 되게.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 그랬구나. 제가 음악적인 조언을 했다는 게 저는 지금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음색 허타가 돼가지고 방송 조언을 네. 해주세요. 좀 예능 조언 뭐 이런. 네, 아이. 방송을 많이 하게 된다면 제가 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여신한테 지금. 네. 아, 네. 근데 이제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혜인 씨는 이제 사투리가 이제 이렇게 술술술 나오잖아 억양이. 근데 사투리 잊어먹었어 한 해는. 오빠 아주. 진짜 많이 굳. 네 저는 뭐 사투리도 까먹고 초심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뭐야? 너 뭐야? 왜 이래? 웃기다. 다 잃어버렸어요. 네. 와. 우리 방송인 한 해 씨. 네. 우리 헤이즈 앨범 홍보 좀 해주세요. 헤이즈 우리 앨범 라스트 윈터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CD를 선물로 줬어요. 맞아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성냥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냥 컨셉이 특이하다. 성냥이 있네요. 성냥 있어 이렇게. 안에 구성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옛날 우리 헤이즈 어린 시절의 사진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게 포토카드가 맞아요. 랜덤인데 3종인데 저는... 이게 걸리셨네요 하필. 그러네. 애기가 황채열 씨 이게 걸렸어. 너무 귀엽다 어린 시절에도. 감사합니다. 많이 구경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왜 라스트 윈터일까? 왜 마지막 겨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계절의 영향을 되게 많은 받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가을과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겨울은 살면서 계속 겪지만. 지금 내가 나의 이 상태로 나의 이 감성으로 나의 이런 기분으로 겪는 겨울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또 마지막 겨울이 그렇지. 되잖아요. 아, 이 기분의 겨울은 마지막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 제 가을과 겨울의 감성을 풀어내는 그 느낌이 딱 이때만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라스트 윈터 마지막 겨울로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음원 이렇게 미니앨범 내본 건 처음 아니에요? 미니앨범 처음인 거 겨울에는요? 처음이네요. 처음이야? 팬한테 물어보고 있어. 근데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전 뭐 허공 보고 얘기해갖고 살짝 무서웠어요. 네. 현장에 지금 현장에 팬분들이 나오고 계신데 팬이구나. 제 쪽에서 봤을 때 약간 초점이 이상해. 너무 재밌습니다. 예. 타이틀곡이 뭐 무슨 곡이에요? 입술이라는 곡이고요. 입술. 네. 이 곡은 10cm 권정열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고 와우. 그런 곡입니다. 그래도 권정열 씨가 입술 두껍기로 또 유명하시죠. 입술이 10cm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0cm. 네, 맞아요. 그래서 10cm죠. 아래 위로 정확하게 재면 10cm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6, 4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요. 밑에가 6인 거죠. 네, 일부러 이렇게 권정열 씨를 일부러 이런 입술 때문에 컨택을 하신 건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는 이 곡을 권정열 선배님이 이제 곡을 하나 써달라 해서 제가 써서 보내드렸던 곡이에요. 그렇게 완성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좀 수정할 곳이 없나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가 뭔가 제가 불러야 될 것 같고 너무 이 노래는 지금 너무 나 그 자체인 거예요. 줬다 뺏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렵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흔쾌해. 아, 그래 그렇게 해. 우리 권장열 씨가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근데 더 좋은 곡 써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문자가 왔습니다. 네? 박유민 님께서 세 분 다 어설픈 서울말 하지 말고 그냥 사투리 쓰세요. 세 분 다요. 두 분 알고요. 아, 너무 웃겨. 나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저 동탄 쪽이거든요. 동탄. 와, 입술 뮤직비디오에 배우 이진욱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처링한 권정열 씨는 쏙 빼고 왜 이진욱 씨가? 네, 정말 또 멋지신 사진을 방금 또
뛰었었어요. 권정열 씨랑 뮤직비디오까지는 찍자 싶고 싶진 않았고요. 아, 전혀 아니고 처음에 뮤직비디오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권정열 선배님이랑 일정 조율까지 하다가 해외에 나가 계셨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타이즈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싸이 선배님께서 이제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뮤비 미팅도 다 같이 하고 하다가 며칠 뒤에 이제 저한테 예. 이진욱 선배님을 섭외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다 알아보고 권정열 씨가 해외 스케줄 있을 때 일부러 비디오 뮤직비디오 촬영을 그때 잡은 거 아닐까요? 일부러세요. 아니 그 사실 헤이즈 어떻게 보면 또 시그니처 같은 게 또 그 되게 멋진 또 남자 배우분들이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저번에 또 송중기 씨도 나오셨고. 진짜 너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싸이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싸이 선배님 덕이죠. 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촬영 때 어땠어요, 이진욱 씨? 너무너무 되게 친절하고 따뜻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네, 되게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이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시고 그 상황에 짧게 짧게 촬영을 하는데도 금방 몰입을 해서 눈물을 계속 보이셨어요. 너무 멋지죠. 연기, 연기자죠. 맞아요. 제대로. 저는 그래서 이진욱 선배님을 보기만 해도 이제 또 눈물이 나가지고 아이고. 너무 슬펐어요. 그 비디오 찍는 내내. 아니 그 이후에도 이제 만나 뵙게 되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약간 남들이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물은 참겠습니다. 와, 공연을 하시네요 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앨범이 나온 직후에 바로 다음 주에 12월 16일 그리고 12월 17일 이틀 양일간 경희대 아주 평화한 곳에서 피스풀한 곳에서 예, 예. 거기서 많이 와주세요. 야. 라스트 윈터 셀리스트 짜기가 힘들겠다. 워낙 또 히트곡들이 많아요. 히트곡이 많아. 아, 감사합니다. 아, 뭔가 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빼기 아까운 곡들이 좀 있긴 하죠. 몇 곡 정도예요? 공연하면? 이제 한 그래도 20곡 정도는 이제 채우고 좀 이렇게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피처링 하셨던 곡을 하면 그 가수들이 오십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그 파트를 좀 이렇게 편집하거나 하는데. 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아직 권정열 선배님이랑 또 일정 조율 중이거든요. 콘서트 때 또 와주실 수 있는지. 그때 맞춰서 콘서트. 예, 예. 기가 막히게 또 해외에 계시면 또 웃기긴 하겠다. 네. 그때 전화하면 이렇게 된 거죠. 권정열 씨 언제 해외 나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6시에 공개되는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 노래를 선공개를 12시에서 너무 좋다. 영광입니다. 헤이즈가 결정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다. 네, 선공개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6시에 공개되는 헤이즈의 Last Winter 타이틀곡 10cm가 피처링한 입술 들어볼까요? 네.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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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너무 감사해요. 좋다. 이 겨울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소중한 곡이어가지고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헤이지 노래는 뭐 나올 때마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 황은주님께서 와 가요톱텐 1위 각이다. 가요톱텐 노래 따봉 좋아요. 늦게 나왔구나 지금. 네. 예. 그냥 저는 일부러 한 줄 알았는데 뒤에 따봉까지 나오고 보니까 진짜 고수배가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이게 격하게 진짜 최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쵸, 아 그쵸. 진짜 감사합니다 은주님. 가요 톱10 출연해 보신 사람 있나요 여기? 저는 가요 톱10에 출연해 봤습니다. 와, 제가 아는 그 손범수 선배님의 가요 톱10. 13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요 톱10 13위. 야, 1997년도. 오. 야. 97년도. 지금 예능계 근현대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태균 선배님. 예. 자, 조은혜 씨. 안 슬픈데 슬퍼지는 노래다요. 오, 몰입을 또 순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은혜님. 김정환 님께서 다시 뺏을 만 했네. 와. 아 근데 뭔가 어쨌든 이렇게 듀엣을 그리니까 이 노래가 정말 완성이 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선배님께 갔다면은 이 노래가 이제 언제 세상에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빨리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나 봐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 김인섭 씨도 노래는 어떻게 경상도 억양이 없이 부를 수 있나요? 라고 이거 맨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그렇지 노래는 물어봐요. 경상도 억양이 안 나오지 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쵸? 사랑해 미안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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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안 나오고 예를 들면은 뭐 가사에 일요일 뭐 이런 게 있었다. 아, 그러면 맞아. 뭐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맞아 맞아. 그럼 발음이 나오지 억양은 나오지 않는 거. 억양은 나오질 않는 거. 저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네요. 어머나. 에이 그렇죠. 슈퍼 서타니까요. 셋 중에 누구보다도 네이티브시면서. 말만 듣고 있어 재밌네. 아, 진짜. 최종임님께서 애절하게 가만히 듣는 한해 음악인 같아요. 오, 그 팬은 계속 자, 음악인인데. 저 음악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실 헤이즈하고 권정열 씨하고 둘 다 음색이 좀 튀잖아요. 어. 감상평 4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다 됐어. 예, 네, 음악이 들어오니까 끝내야 되는 것도 네. 알고 이제. 네. 네. 그래 4부로 갑니다.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우러러라 우러이러 이래이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 2쇼 요라리 4부에 불리합니다. 역시 가요 톱텐 13위까지 간 진짜 라이브 장난 아닙니다. 예, 요들성 라이브 들으셨고요. 아, 우리 헤이즈의 입술 네. 감상평 한해 평론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요? 평론가.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니 사실 권정열 씨하고 우리 헤이즈 씨 둘 다 목소리가 굉장히 아 침이 왜 이렇게 되냐. 그, 입술이라서. 어 나 입술이라서. 나 이 빠진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너무 크게 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둘 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좀 특별한 목소리들이잖아요. 유니크하고. 네. 근데 두 분이 2절 코러스에서 이렇게 또 갑자기 화음을 하는데 또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인상 깊었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아니, 그 헤이즈의 음악은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악기들이 많지 않아도 맞아요. 헤이즈 자체의 목소리가 악기가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리고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영광. 따뜻하고. 아 감사합니다. 목이 분위기를 잘 살려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에 무슨 뭐 때문에 웃으시죠? 자기 음악을 잘 만든, 자기가 부르는 노래를 잘 만드는 그 작곡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럼요. 맞아. 남을 잘 주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음악을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딱 제가 써서 부르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줬다 뺏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어, 이거 그거... 이상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 괜히 줬나. 그 와중에 8316님께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 학원 영어쌤이 헤이즈님 사촌이라고 자랑자랑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일까 영어는 잘하는 우라들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사촌 언니 중에 영어쌤이 있어요. 민정이 언니. 민정이 언니. 신가 쪽. 신가 쪽이요? 네. 영어 잘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결국에는 아들 자랑이었죠 이렇게. 결국은 아들 자랑. 결국 네. 아들 자랑입니다. 어, 네. 어 아니 격려에서 감상으로 바뀌. 영어 잘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와. 아 이 기사가, 기사가 떴어? 요 어떤 기사가 났죠? 어떻게? 헤이즈 이진욱 보기만 해도 눈물 나고 슬퍼. 타이틀이 그렇게 떴네요. 네. 기사가. 아, 뭔가 사연인 거 사연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 뭐 기사 써주신 거 감사한데 사진은 꼭 이런 걸 쓰셔야 됐나요? 네. 한 해의 눈이 개슴츠레 네. 아주 개슴츠레 떠있는 네. 방송에 집중 못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좀 더 좋은 화면으로 캡처 가능했잖아요. 우리 권미성 기자님 웃는 게 네. 웃는 모습 약간 야비하게 웃는 것 같잖아요. 아 기자님 밑으로 좀 내려서 웃는 거 보이죠. 순간 잠든 것 같기도 하고 귀엽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아... 김창환님께서 한혜님 장동건님 닮으셨어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헤이즈님 뮤비에도 출연해주세요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창환님 이분 악질이거든요.
자주 보여요. 먹이, 항상 뭐 먹이려고 네, 하는 거죠. 뭐 항상 먹이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아니, 있다가 제 K 본부에서 할 때도 또 애청자셨거든요. 아, 이분이 네, 라디오를 또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다 일만 보러 어떻게 알아요?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하죠. 근데 창완님은 어. 그냥 원래 그렇게 남을 잘 칭찬하고 진심인 분이에요. 아. 정말 장동건님 닮았다는 게 무슨 진심이? 창완님 눈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찌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진짜로. 제가 악질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아 근데 오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창완님 오해 마시고. 아 제가 이런 문자를 자주 발견해가지고 이분한테 그러네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럼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그러면 누굴 닮았는지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주시죠 네, 우리 그 치열은 누구를 닮았고 창완님 보내주시죠 헤이즈는 또 누구를 닮았는지 네. 네. 아내가 장동건이니까 나도 좀 기대하게 되네 네. 비벼볼만하다 비벼볼만하다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어, 새 앨범을 들고 우리 헤이즈와 함께 중간만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씨가 설명해 줄 거예요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열디 헤이즈 그리고 저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쉽지 않은 쉬워요 어려워 이제 친구들이 못하더라고 요새 그래서 저는 빼고 합니다 제가 끼면 계속 제가 중간을 가기 때문에 네. 자, 중간만 가자 오늘의 주제는요 겨울노래를 들고 온 헤이즈를 위해 준비해본 주제 한국인이 겨울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겨울하면 이 노래가 계속 떠올라 Let it go, let it go 그렇죠 겨울왕국 OST 뭐 네. 팝송도 좋고요 우리나라 가요도 좋고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겨울만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 노래 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 있죠, 사실 꼭 그 있죠. All I Want for Christmas. 그렇죠. 그거는 뭐냐? 당당당당당당당당 그거. 당당당당 들었죠? 당당당당 당당당.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잭스키스의 커플이 좀 떠오릅니다. 오. All the way is a sign. 야 여기서 살짝 세대 그 느낌이 나네요. 저는 그거에 딱 왜 그 그게 저는 하얀 겨울. 아, 인스턴트의 하얀 겨울. 이 다른 전날을 내게 언제나 이리요. 저는 조성모의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어 좋겠다. 내 안에서 이성. 너무 좋습니다. 그 노래 생각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가시나무. 기본적으로 눈 들어가는 노래들 있고요. 뭐 엑소의 첫눈, 뭐 박효신의 네. 눈의 꽃, 자이언티 눈 뭐 이런 노래 맞아요. 눈의 꽃. 야. 어느새 흘러지. 헤이즈는 뭐 생각나요? 저는 진짜 또 팬분들 아시겠지만 핑클 선배님들의 화이트라는 노래 진짜 좋아해서 너무 좋죠. 커버도 한 적이 있고. 아 진짜. 저기 하얀 눈이 내려 나를 눈에 내려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와 맞네요. 첫 눈처럼. 에일리 에일리 노래도 있고. 맞아. 너에게 가겠다. 아니 그 헤이즈도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혹은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나요? 이전에? 저 입술! 아, 입술! 어떻게 너무 감사해요! 입술! 자, 입술! 이제 내년부터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면 입술이 나오는 입술.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첫눈에라는 노래가 있긴 한데 첫눈에? 네, 아, 있어? 싱글로 나왔던 노래라서 아직 더 유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첫눈에 얘기하니까. 저는 자이언티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아, 눈! 눈. 이문세 선배님. 예, 같이 부르는 눈. 아, 너무 좋죠. 네. 눈이 오가요. 하얀 눈이. 아무래도 그 노래 너무 좋아. 맞아요. 아 진짜 옛날에는 그 캐롤 진짜 그 왜 회사 단위로도 캐롤 진짜 많이 냈었는데 아~ 저희 회사도 많이 냈었고 아 맞아 맞아 네. 몇 년도 냈어요? 저희 매해 냈었어요 회사 앨범 맞아 그리고 그 유명한 노래 있는데 어떤 거요? 나나나나나 멜로디 그 회사에서 그래. 한 거구나 옛날 젤리피쉬 아 젤리피쉬도 있고 회사, 맞아 회사. 맞아 뭐 SM도 많이 냈었고 아, SM도 많이 냈고 뭐 그렇죠 지금 헤이즈네 피네이션에서는 뭐 좀 이런 앨범 계획 없습니까 캐롤 아, 아직 얘기가 나온 적은 없는데 와 그 개성들을 다 모으기가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장님께서 연말 공연 스케줄이 바쁘셔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도 맞아요. 집중하고 계시고. 예, 예, 예. 진짜 개성들이 많으니까. 그 저희 회사에 또 저희 올해도 나옵니다. 아, 올해도 나와요? 예.
저는 빠졌지만. 왜? 왜 빠졌어요? 보컬 라인들, 보컬 라인들. 아. 유지영도 있고. 아, 제외당했구나. 뭐. 나 한혜 씨 노래 너무 잘하는데. 제외라고 생각 안 합니다. 래퍼 쪽이니까 뭐. 아. 예. 이번에는 뭐 잠깐 쉬어간다. 방송 때문에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외를 시켰던 거. 빠르게 한번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겨울에는 아무따 이거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저희 노래가 언제 나왔던 노래죠? 지금 들을 노래? 헤이즈 씨? 아, 이거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무진 씨 노래인데 제가 피처링한 곡이고요. 눈이 오잖아라는 곡입니다. 자,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겨울하면 떠오르는 노래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세요. 문자로만 보내십시오. 자, 헤이즈 이무진의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우리 첫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자,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3시 43분 45초까지 보내주신 으흠. 분들만 인정! 인정! 아니, 혜진 씨가 놀랬나 봐요. 옆에서 살짝 뒤늦게 이 자식들 이거 뭐지? 양쪽에서 뭐 하는지 감사합니다. 인정 어인정에 박수가 나온 거 오늘 방청객이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선하세요. 이강재 씨께서 어머 이 여자 가수 음색 미쳤네요 이렇게. 와, 우리 강재 씨 감사합니다. 네, 헤이즈였습니다. 뭐, 헤이즈 씨는 음색 미쳤죠. 미쳤죠. 자, 과연 중간 망가자를 가장 오래한 우리 한혜 씨가 중간을 가게 될지. 네, 오랜만에. 예, 경력이 조금 있지만 감을 아직까지 덜 찾고 있는 우리 황치열 씨가 중간을 가게 될지, 오늘 처음 하는 헤이즈 씨가 중간을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황치열 씨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저는 네네 우리 헤이즈 씨가 중간을 갈 수 있게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자, Let It Go. 우리 혜지 씨가 오셨는데 중간을. 네. 혜지 씨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바꾸면 안 돼요. 집계가 됐어. 집계가. 지금 태연의 디스크리스마스로 바꿨는데 사실 집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또 워낙. 어떻게 아시고 집계하신 거죠? 아, 다 보고 있어요. 아, 보고 갔어요. 네. 네. 아, 네. 혜지가 워낙 또 태연 누나의 또 팬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생각이 또 바뀌었는지. 네. 좋습니다. 하지만 원래 했던 것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원래 쓴다분요? 저는 화이트 선배님 화이트 선배님의 핑클이요. 핑클 선배님의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아하.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는 노래라고. 예, 예. 아, 저는 오랜만에 전공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하면 이 노래죠. 입술. 진짜 감동이다. 자, 어차피 중간은 못 갈 테니까.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런 또 전공법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펄투쇼가 이리 따십니다. 마음이 그렇죠. 많이 따시죠. 오, 여름인 줄 알았네. 아유, 너무 뜨거워요. 미 대보라. 딜라. 아, 뜨그부. 아, 딜라 오랜만에. 헤이즈 씨 디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갑니다. 저랑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Let it go? Let it go를 적어주신 분은 과연? 과연? 몇 명인가요? 어? 어머. 생각보다 적어요. 12명. 12명. 노래가 많기 의외다, 때문에. 의외다, 의외다. 아, 노래가 많아. 겨울 노래가 많기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너무 감이 없잖아. 지붕 역할을 해준다고 지금 한 건데, 그지? 본인이 중간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네. 헤이즈 한번 답 보겠습니다. 네, 저는. 화이트였죠. 바로.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적어주신 분은 바로. 바로. 와, 61명. 야, 오랜만에 가능성 있다. 오랜만에. 운이 좋아요, 저 항상. 그러니까.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은 거는 조금 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고요. 제가 12와 60일 사이에 들어가면은. 제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와. 저 한혜와 같이 헤이즈의 입술. 아, 이거 얼마나 나올까? 적어주신 분. 아, 저도 한 입술 하거든요. 바로. 와. 와. 41명.
아내가 중간을 가네요. 오랜만에 가는 거죠? 너무 고맙다. 내 눈대로. 야, 인성도 챙기고 승리도 하고. 야. 진짜 잘했다. 야. 와, 이거 어찌됐든 깔긴 깔았네요. 제가 위로 깔든 밑으로 깔든. 네. 그러니까요. 아. 와, 기운 좋은데. 네, 그래서 중간만 가자 한해의 이름으로 입술을 보내신 41명 전원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야, 입술 기운이 좋다. 야, 입술 기운이 좋아요. 오. 감사합니다. 2484님께서는 헤이즈의 입술이 51표로 중간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오, 근사치를 예상하셨네. 그러네. 41표였죠? 분위기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 익명으로 아, 저는 심영래 아저씨의 징글벨이 떠올라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좋죠, 좋죠. 이미영님이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이 노래의 제목이 뭐지? 터보 노래. 화이트 러브. 화이트 러브. 야, 이거 스키장 가면 리프트 타면 무조건 나와요 이 노래. 아, 리프트 그쵸, 타고 맞아. 올라가면 계속 이 노래가 흘러나와. 스키 보드 타러 가면은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이 노래가 들을 때마다 설레긴 해요 이 노래. 맞아요. 맞아. 7151님께서 겨울엔 DJ DOC의 겨울 이야기요. 80년대생 사람으로부터 보내셨네. 아, 멜로디가 어땠죠? 겨울 이야기 멜로디가 어떻게 되죠? 지나간 겨울 지나간 여름. 여름. 까만색 머리. 여름이구나. 뭐 겨울만 넣으면 겨울이지 뭐. 그래 그래. 맞습니다. 네. 네, 김세현님께서 칠공주 러브송 흰 눈이 깊은 데는 날. 네, 곽예림님 하얀 고백 인피니트.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도 너무 예뻐요. 하얀 고백. 와, 순수한 고백이다. 제목부터. 이 와중에 5022님이 팬텀. 얼굴 떨어지겠다. 겨울엔 추워서 얼굴이 아프니까요. 맞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굴 떨어지겠다.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맞아.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너무 좋은데 그 노래. 제 파트가 많이 없긴 한데 그 당시 형님이 많이 부르셨어요. 아 그래요. 얼굴 떨어지겠다. 정말 구멍 나겠다. 네 사진보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오. 달달한 노래네. 네. 얼굴 뚫어지는 노래 아니에요. 자, 김창한 씨께서 이 와중에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 드디어. 자, 우리 한혜 씨가 장동건. 네. 자, 김창한님. 이 미쳤네 이 사람. 이 보세요, 순수하시다니까요. 진심이. 제가 나왔어요 지금. 황철님은 탐 크루즈. 아니, 거기까지는 뭐, 좋아. 저에서 완전히 이 김창한 씨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균디님은 박보검을 닮았어요. 김창한 씨 진짜 악질이시고 제가 박보검님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가서 뵀거든요. 예, 예. 저랑 어때 비교해서? 아예 달라요. 그냥 결이 아예 달라. 아예 그냥. 아, 이 청남만 입은 거 본 거 같은데. 아예 아예 달라. 와, 진짜 웃겨. 우리 제작진이 밑에 글을 적었어요. 광고요. 아. 광고 듣고 오시죠. 김창완. 진짜 아예 달라. 창완. 창완. 창완 씨 최고. 디프런트맨. 헤이즈 씨 오늘 6시에 공개되는 라스트 윈터 앨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노래로 입술을 떠올려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네. 감사합니다. 맞아. 오늘 진짜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시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후에 이제 공개입니다. 네. 근데 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건데 이렇게 음원이 발매되기 전에 라디오에서 노래를 틀잖아요. 그럼 저작권료가 발생하나요? 라디오에서도 나오는 것도 다 그렇죠. 음원 릴리즈 되기 전에 것도 아마 잡히겠죠 아무래도. 다 되겠죠. 나오기 전 건 안 되지 않나? 궁금하죠. 이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된대요. 된다고 하네요. 역시 이사님이시네요. 예예. 된다고 역시 합니다. 역시 시선이 다르다. 워낙 좀 속물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거 좀 계산이 좀 돼야 되는. 아하. 헤이즈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기도 고생했고요.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한혜 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이신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헤이즈 10cm 입술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입술. 사랑해 고마워 영원히 네 곁에 있을게 말하던 고운 네 입술에 어쩌다 에러.